take picture of you, especially best of you. Don't care if it's not really pretty. Just record now this time to share these feelings with you. You took my time with you when my very first kiss. Don't mind if it ever. 웅하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저번에 공지 드렸다시피 쉼의 시간이 약간 필요해서 잘 쉬고 돌아왔고요. 솔직히 생각보다 빨리 회복이 됐어요. 제가 탄력성, 회복성이 되게 강한 편이라서 어느 정도 그렇게 막 엄청 힘든 상황도 아니었고, 화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서울 혼자 놀러 가거든요. 헤이네이처 맨날 쓰는 거, 여름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제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솔직히 인스타 보신 분들은 다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뭐 부산도 갔다 오고 플리마켓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일주일 그렇게 카메라 안 켜고 쉬다 보니까 다시 편집이 하고 싶고, 뇌가 쉬니까 약간 다시 원동력이 샘솟는 기분? 막 쇼폰 컨텐츠도 엄청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잘 보내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 역시 다시 달려갈 힘을 충전하면 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그동안 진짜 많이 먹긴 해가지고 살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살이 제가 예전에는 마냥 날씬하고 마른 게 물론 좋죠, 각자의 미의 기준은 다른 거니까. 전 체형마다 어울리는 옷도 다르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말랐을 때 보니까 되게 더 어려 보인다고 해야 되나? 전 요즘 조금 성숙해 보이고 싶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살찌니까 뭔가 더 활기차 보이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그래도 뭔가 화면상으로 비우는 살찌는 약간 이런 턱살들 이런 것 좀 완화하기 위해선 식단을 조금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너무 막 먹어가지고 그게 있습니다. 나이대별로 맞는 체중과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 체중과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제가 흑발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그 갈색 머리랑 흑발 머리랑 뭐가 더 잘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흑발도 아니거든요. 톤 다운한 건데 지금 색이 덜 빠져서 이렇단 말이죠. 근데 확실히 흑발은 사람을 더 깔끔하게 느끼게 해주는 느낌이랄까? 여름이 좋으신가요? 여름이 좋지만 그 여름에 아토피나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별로거든요. 근데 곧 여름이 올 것 같아. 일단 지금은 영상을 올리고 싶긴 해가지고 또 확실히 저는 영상 올리는 게 제일 제 삶의 큰 활력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영상을 계속 올리되 자율 업로드로 바꾸고 조금 더 제가 열정이 완전 너무 불타온다 그때쯤은 뭐 일정 업로드로 그럴 것 같아. 그리고 흑발하니까 그 메이크업을 조금만 더 올려도 너무 화려해 보여서 전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이 줄어들었어요. 요즘에 이렇게 볼 전체에 블러셔 하는 거에 빠졌습니다. 제가 뉴트럴 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리오 프리즘 하이라이터 한번 사봤는데 지금 처음 써보잖아.
되게 영롱하다. 진주빛인데? 오! 오! 이뻐! 여러분 이거 대추촌. 그리고 왜 이리 보드랍지? 아기 공댕이 만지는 것만. 대추촌 여러분 이거 꼭 사세요. 대박. 사기 잘했군. 아무튼 저의 짤막한 휴가 여기. 휴가랄 것도 없었어. 그냥 뭐 쉬는 시간? 이제 머리하고 옷 갈아입고 와볼게요. 진짜 별거 없죠? 여러분 나갈 준비 다 했고 머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의 룩 빈티지. 가방은 연임이에요. 요즘 이런 기본 가방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갑니다. 과연 어디로 갈까요? 혼자 노는 토요일. 식물들을 이렇게 채집해서 또 다른 색깔표로도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언덕과 레드시프. 맛있겠다. 여러분 전 집 오자마자 씻고 샴푸 스콘 먹고 있어요. 배고파서 저녁 먹기 전에. 너무 꾸덕하고 맛있어. 오랜만에 먹는데 너무 맛있어. 저녁은 안 끼워 먹으려고요. 오늘 너무 더워. 전 더위에 취약하거든요.
꽁하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고 나는 동생을 오랜만에 만나러 가고요. 오늘의 오디 쇼츠 찍었습니다. 진도 든든하게 먹고 촬영도 해서 뿌듯해요. 나가볼게요. 확실히 흑발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나가볼게요. 슬슬 가려고 했었는데 이태원에 오늘 휴무더라고. 그래서 서촌 쪽 가고 싶었던 한식집 갑니다. 삼계찬 너무 이쁘다. myself again like every time.